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저는 제가 성지고등학교로 나왔어요. 명문이죠. 성지고 그 나오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. 콜라펀치의 귀재 박중덕 씨가 계시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예, 제가 인생을 여러분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드리도록 하기도 할 테니까 진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인천나을입니다. 번번한 대학 하나 못 나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천나을입니다. 나이가 몇 살이세요? 나이는 34살입니다. 그러면 회로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. 진로상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럼 연장자로서 회로님 상담 좀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그럼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? 저 고3인데요. 고3이시고 근데 고3인데 토크온 하고 있으시네요? 나가 뒤지세요. 공부하다가 아 너무 웃기네. 맞죠?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려고 오는 건데 맞아요. 고3 수험생들은 정말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이고 근데 그거 아세요?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? 아니 방금까지 공부하다 왔어요. 네, 어떤 걸 공부하다 왔나요? 저 생투요. 생투요? 네. 네. 그럼 미투도 아니고 생투가 뭐죠? 죄송한데 저는 그런 학식은 없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는 좀 있는 사람입니다. 예, 우리 회로님이 그러면 지금 공부 쪽으로 해가지고 정시로 가시려고 하시나요? 아니요, 저 수시요. 그죠? 결국은 수시충이란 얘기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공부 뭐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어디세요? 저 성균관대요. 성균관 대학교를 가고 지금 목표를 두시고 계시는데 네. 공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하려고 계세요?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. 아, 공부요? 네. 열풍타 아시죠? 네네네. 그걸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하는 거 같아요. 와, 그럼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하네. 그럼 갈 수 있겠는데? 근데 뭐 고민 있어요? 확신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모의고사가 너무 잘 나오니까 정시로 갈까 해서 말씀을 드렸죠, 부모님한테. 제가 수시에 지금 힘을 쓰는 것보다 정시에 힘을 더 쓰면은 이제 수시 납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학을 정시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아니다, 너가 수시로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수시로 합격하면은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. 부모님께서 안전빵을 원하신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안전빵으로 가시면 되죠. 근데 저는 더 높은 데 가고 싶어요. 자,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져 가지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.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정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. 근데 그 시간 동안 님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. 이 마음가짐과 네, 그리고 그렇죠.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려면은 멘탈도 굉장히 멘탈 싸움이에요. 정신은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회로님께서는 지금 이런 생각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 정시보다는 수시로 성균관대를 좀 가고 예? 네. 예, 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노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저는 이제 성지고등학교를 나왔어요. 명문이죠. 예. 아, 네. 명문. 대한민국 최고 학교입니다. 성지고 그 나오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. 일단은 그 콜라펀치의 귀재 박중덕 씨가 계시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뭐 저 이용기 씨, 저 성지고의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하죠. 그 이용기 뭐야? 씨도 있고. 막 도배우는데 이 뭐예요? 아, 그거 그 쪽지 거부해 놓으세요. 나갔네 저의 가서 공부나 해라. 토콘 같은 거 하지 말고 비영신이야. 끊은 거 같아. 자, 오케이. 왜 저러지? 제 김우치님 왜 오밤 중에 한왜 하시죠? 예, 제가 인생을 여러분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드리도록 하기도 할 테니까 진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얘기 한번 해보세요. 온라인이 네네. 옷장사 하신다면서요? 네, 저 옷장사 하고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신다면서요? 네. 언널비님은 마음... 어떤 장사 하시는데요? 그 뭐 아, 어디서? 목팔이 하고 있어요. 어디서요? 부산 남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. 남포동에서요? 네네네. 그 포터트럭에다가 이렇게 그 양말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죠, 아니죠. 동대문에서. 죄송한데 그거는 네. 불법이에요, 니마. 노점상 불법인 거 모르시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잡판대 놓고 양말 파시는 거예요? 그게 아니라 저는 예. 합법적으로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세요? 그러면은 저기 그 양말 한 다섯 타스만 좀 저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. 시벌세. 할 때시면 보내드릴게요. 네, 꺼지시고요. 100kg 못 뺐었잖아요. 이 새끼야. 방장님, 저 잡상인 새끼 강퇴해 주시면 안 될까요? 회로님 오셨거든요.
저 튕겼어요. 수신 거부하니까. 오케이 오케이. 회로님. 네. 일단은 뭐 저기 그 정시보다는 수시로 네. 가시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세요. 내가 지금 여기서 탄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나 지금 탄력 좀 받는데 오케이 나 목표 네. 정시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.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그 낭패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공부에다 쏟아붓는 시간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네. 내가 좀 과하다 싶으면은 그게 오히려 안전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시로 네. 가지 마시고 수시로 가십시오. 뭐 제가 학식은 딸립니다만 이 정도의 그 정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 수시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정시로 가고 싶어요 저는. 아이 들으셔야 돼요. 코트님은 인생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번 올라가셨다 네? 다시 뚝 떨어졌다 다시 위로 올라가신 이런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기하학적인 인생을 사시는 코트가 뭐예요?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티익스프레스 같은 남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. SRT 같은 네, 남자죠? 여러분들이 정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. 맞아요 맞아요. 코코카카 아무튼 저 공부 열심히 지금 하시고 너무 정시로 가고 싶다 하시면 부모님한테 진짜 진지하게 상담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도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랄게요. 원하는 바 꼭 이뤘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 그리고 이제 공부 쉰다고 잠깐 이렇게 토큰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탈을 하는 행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아 알겠습니다. 우리 친구 그럼 굉장히 내가 저 아주 보기가 좋아요.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시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포부 자체가 너무 보기 좋아서 우리 친구를 내가 한번 저 사상 검증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나가기 위해 저 설정 눌러봐요. 네. 그리고 프로필 설정 해봐요. 네 했어요. 그 공개하고 확인 눌러봐요. 했어요. 자 닉네임 한번 쓱 볼게요. 예, 이 친구 사상 검증 좀 보겠습니다. 자 닉네임이 김꽃고 씹덤검 친구랑 했어요 친구. 300일 넘긴 적 없음 왕밤빵 단발병 걸림. 닉네임이 확실히 비교적 정말 그 고등학생 여고생의 그 닉네임 정상적인 범주의 여고생의 그 범주에 있네요.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토크온에서 이런 친구 마주하기 쉽지가 않거든요. 제가 이렇게 그 닉네임 사상검증을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보통 여성분들의 60% 이상이 그 흑인 남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렇죠. 좀 더러웠었는데 이렇게 그 맑은 친구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보기 좋네요. 꾸꾸까까 좀 맑은 네. 친구니까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. 감사합니다. 네네. 왜 이렇게 웃어 너? 저 친구랑 친구 사이구나. 에? 아니요. 18살인데요. 알자리님도 한번 사상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우리 알자리란 친구는 아까 잠깐 이렇게 또 런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알자리는 뭐 저기 그 진로가 어떻게 되나 그 나중에. 왜 저래? 계속 쳐빠개기만 하네. 누가 저 새끼 뭐 웃음가슴 먹였나? 뒤지기 혼자 쳐빠개네. 비응신년. 회로야. 근데 네. 그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나의 나이 또래의 친구랑 만나서 반갑다고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. 특히 저런 친구요. 저런 친구는 저런 친구 너를 망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런 친구는 어울리면 안 돼요. 아 알겠습니다. 아무리 내상이라지만. 네. 하지만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. 당신 밑을 깔아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저런 사람들이. 그렇지 그렇지. 항상 그렇지. 소중함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. 그래. 우리 회로도 저 그럼 회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 내 워너비는 누구예요? 아, 존경하는 사람이요? 그렇지 그렇지. 전 아빠요. 혹시 아버지 아버님 성함이 혹시 이재용 회장님 되시나요? 아니요. 대단하신 분이신가 봐요. 아빠가 롤 모델이야? 네. 아빠가 롤 모델이면은 조금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 그 아버지가 좀 그 교직 쪽에 계시나? 아니요 대기업 다니세요.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버지가 또 대기업 다니시고 존경받는 예 가장인 이상적인 형태의 아주 그 구성원이네 가족 구성원이 딸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집안에 어떤 그런 적은 없나? 우환은 없나? 아니요 딱히 화목한 가정이네 그냥. 그래 그래 아주 좋네.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고 그 회로 오늘 네. 좀 상담이 좀 됐나? 예 충분히 된 것 같아요. 그럼 상담비 좀 보내줘. 에?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상담비 좀 문자로 좀 보내줘. 10만원만 비싸신 분이시거든요. 10만원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. 빨간펜 선생님이시네.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말이야. 그건 좀 어렵겠니? 보내야 돼요?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상담이 지금 유료 상담인데. 아유 장난이야 장난. 선생님이 장난 좀 쳤어요.
그 쪽지로 저기 그 카카오 계좌 보낼 테니까 거기로 좀 보내. 아 진짜 진짜요? 어 좀 보내. 어. 저 안 돼요. 안 돼? 네. 안 돼!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. 안 된다고 했어 너? 아 오랜만이다. 안 될 건 없어. 꼭 보내도록 해. 알겠어? 노력해 볼게요. 그래. 계좌 분이 보냈다. 수고해. 들어가세요 선생님. 재밌네. 근데 죄송한데 그거는 네. 불법이에요, 니마. 노점상 불법인 거 모르시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자판대 놓고 양말 파시는 거예요? 그게 아니라 저는 예. 합법적으로 동대문에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세요? 그러면은 저기 그 양말 한 5타스만 좀 저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. 할 때지만 보내드릴게요. 꺼지시고요.